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여러분들의 마무리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일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잘 버텨줬다라는 평을 드리면서 오늘은 국내 증시 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마감하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행히 시장 안에서 반등이 나타나면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 오름세, 코스닥은 2%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12시를 기점으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죠. 선물도 그랬는데요.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자 그 흐름과 유사하게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 2시를 가까이 다가가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장이라는 게 걸렸을까요? 오장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익버스 탑승해보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상승하는 거 좋아요. 코스닥이 2% 오름세를 보여주는 거 좋지만 탄력도가 또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네. 또 전강 후약으로 가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라는 걱정이 크실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도로교통 상황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솔직하게 말하면 주말을 앞두고 약간의 경계성 매물이 장 막판에 조금 출회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주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거의 최대치, 실업률이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1년여 만에 최대폭 감소를 보여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 7월 달에 일부 지역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일시적 그 실업자 증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우였다.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정도가 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충격을 가다지는데 어느 정도는 또 시장에 반영되는 상태가 있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뭐 이번 주보단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장 막판에 약간의 어떤 차익성 매물에 절대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이면은 혹시나 주말 새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실현하곤 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오늘의 상승 탄력이 좀 다소 둔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다시 또 그 모멘텀을 찾아갈 거다라는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크게 맞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전일 노브노디스크의 실적 악화는 국내 증시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맞아요. 일라릴리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련주들이 불기둥을 쏟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인벤티지랩 바로 전일 저희가 공략했죠. 맞아요. 사실 노브노디스크가 이제 네. 실적이 조금 둔화됐던 거는 이게 안 팔린 게 아니고요.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게 팔린 겁니다. 근데 공급망 이슈만 해결되면은 위고비는 워낙에 뭐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상태고 일리알릴리가 남았다라고 말씀드 는데 일리알리가 매출 또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가이던스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하면서 장중에 13%,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러다 보니 어제 소개해드렸던 인베티지랩, 페프론 같은 대표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들이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10%로 출발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가격 14,500원을 훌쩍 뛰어넘고요. 시가가 이미 15,360원이었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이 하루 만에 가볍게 나와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열풍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네. 오히려 2차 목표가를 한번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릴게요. 2차 목표가 16,0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13,800원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터치 후 음봉 전환에서 와, 매도를 했어야 했는데라고 아쉬웠던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2차 목표 주가 16,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버스 탑승 준비해 볼까요? 첫 번째 버스에 대한 노선부터 정해 주시죠. 두심이 확실하게 살아났으니까 초록버스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살아난 투심과 함께 저희 초록버스, 단기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로 갈까요? 뭐 진단키트 마을 있고요. 백신 마을 있고 또 그리고 치매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비만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 돌아보야 오늘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제가 D&D 파마텍, 인베티지랩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오늘도 또한
비만 치료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준호 네. 매니저가 바라보고 있는 섹터랑 테마가 어딘지 아주 확실합니다.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비만 마을 또 가보도록 하겠고요.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버스 번호는요.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958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새로운 강자 439580번 버스 가보겠습니다. 그 강자 누굽니까? 바로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아, 싹쓴다 때문에 인기였죠. 맞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들어갔고 네. 오늘도 지금 20%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분간 블루엠텍이 이 비만 치료제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온라인 의약품 유통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 그래서 자체적인 온라인 의약품 유통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사 영업사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병의원에 가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블루엠텍, 블루팜 코리아가 도매사와 중간에 플랫폼 그리고 병원 유통 구조로 바뀌면서 굉장히 유통 구조가 간소화됐다. 그래서 블루엠텍의 매출 성장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압도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인데 노보디스크의 이제 싹센다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는데 싹센다 관련해서도 국내 유통 1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블루팜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싹센다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그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노바티스도 지금 이제 블루팜 코리아, 블루엠텍의 고객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독도 마찬가지로 싹센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국내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한독도 고객사고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아품도 블루엠텍의 고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지금 노보디스크의 싹센다를 국내 유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보디스크의 위고비도 국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고비가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고 했을 때 그 유통을 담당하는 데는 바로 블루엠텍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블루엠텍이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위고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출시가 되는 거고 또 한국에 품목 허가를 받은 지 1년 반 만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블루엠텍이 어제와 오늘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싹센다 바이오 시밀러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블루엠텍의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블루엠텍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수익버스로 오늘 소개가 됐습니다. 단기로 저희는 접근해 볼 텐데요. 맞습니다. 현재도 한 23%가량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새내기 주로 초반에는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좀 오늘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서 네. 좀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가의 1차 매수로 한번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2차 매수가는 16,000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차 매수가는 넉넉하게 16,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차는 21,000원을 한번 설정해 보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5,0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의 목표 주가 15,000원의 손절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우리 김준호 매니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네. 지금 최근에 치팅데이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 다시 여기저기서 빠졌다 해서 기분 네. 좋아가지고 먹기 시작하니까 다시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제부터. 우리 다이어트 5kg 정도 공약을 해가지고 네. 성공하지 못하면은 챌린지로 뭐 탕후루 챌린지라던가 티라미슈 챌린지 어떠세요? 기간은 어떻게 되죠? 기간은 일주일 드릴까요? 아, 일주일은 너무 두 달 정도로 네, 분기로 한번 해볼게요. 9월 말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매니저도 건강관리하는 차원에서 네. 다이어트 여러분들도 몸관리 또 해주시고요. 여기서 두 번째 수익버스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어느 노선입니까? 두 번째 버스는 약간의 중기적인 관점으로 파랑버스 준비해봤습니다. 파란색 중기버스 탑승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말로 가볼까요? 바로 K관광, K컨텐츠, K웹툰, 뭐니뭐니 해도 K뷰티, K화장품으로 다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K화장품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실리콘투의 실적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이 어떤 실적을 내놓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화장품 어느 버스 타고 가야 될지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버스 번호는 08671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86710번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K화장품 마을로 갈 그 주인공은요? 바로 선진뷰티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가져왔고요. 그 선크림? 맞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가져와서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겼던 기업인데 네. 선크림 소재를 공급하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크림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사실 여름에만
동안 선크림 수요가 늘어나는데 사실 사계절 내내 발라야 됩니다. 시장도 좋으니까 피부 관리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네. 선크림을 꾸준하게 발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면은 두세 시간 내에 계속해서 덧발라줘야 돼요. 근데 조금 바르는 게 아니라 500원 크기로 듬뿍 짜가지고 발라야 돼가지고 어서 글로 외우셨죠? 맞습니다. 나 혼자 산다 구성환 씨 얼굴 하얗게 칠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선크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총 매출에 화장품 소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이 선크림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21개국 26개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영업망이 이미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로레알, 뭐 샤넬에도 공급하고요. 또 중국, 또 한국, 또 그리고 미국의 인디 브랜드까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고요. 자체적인 이제 브랜드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레시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선크림을 이제 듬뿍 바르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세안이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뷰티 플랫폼 하이어 어워드에서 최고의 클렌징 밤으로 또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클렌징 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이면 선크림, 또 클렌징 밤이면 클렌징 밤. 그래서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또 이제 제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선크림 수요가 여름에 폭증하고 있고 또 2분기 실적도 충분히 5월부터 올리브 영에서 또 이젠 아이레시피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왔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과연 이 버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제시해보죠. 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3,6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3,600원, 1,500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수익 버스는 출발이 됐는데요. 네. 그 외 김준호 매니저, 기사님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제 이제 비만 치료제 총정리 해드렸는데 공개 네. 방송에서 오늘 바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함께 봐야 될 바이오 섹터와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 김준호 기사를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 어떤 종목을 소개해 드릴까요? 궁금하시다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